안녕하세요. 닥터홍치과 홍순재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악 이대구치, 치주염이 심해서 골파계가 심했던 케이스를 임플란트로 수복했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 OPG 모습이고요. 환자분은 52세 여완이셨습니다. 좌측 하악 사랑니 부분이 잇몸이 많이 붓고 씹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환자분의 주된 이제 불편 사항이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잇몸이 안 좋다라는 것을 호소하셨는데, 지금 여기 10번대에도 보면 잔존 치근들이 많이 남아 있고, 과거 했던 임플란트들도 골파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초진 상태에서 환자가 제일 그 불편해했던 부위 먼저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위가 지금 보시는 그 하악 이대구치와 사랑니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 지금 OPG를 보게 되면 이제 치근 주변으로 거의 골흡수가 심하게 온 그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면 그 환자 구강 내 모습인데요. 과거에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었는데, 이 부위 역시 지금 잇몸이 부어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잇몸도 많이 퇴축이 돼서 어버트먼트에 이제 금속 구조물들이 비쳐 보이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환자가 웃을 때나 이렇게 말할 때는 전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뭐 염증이 있어도 워낙 뭐 다른 부위에 통증 있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이 부위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치료하기로 하셨고요. 지금 상악의 10번대도 보게 되면 16번, 뭐 17번, 18번 부위 모두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간 방치됐다라는 얘기는 환자가 뭔가 그만한 사연이 있겠죠. 뭐 비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치과 자체에 대한 공포증. 이두 가지가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이 환자분이 가장 불편해했던 부위가 이제 37, 8번 부위라고 했는데, 이제 확대해 보면 이제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사랑니는 정상적으로 다 맹출이 돼 있는데 약간 로테이션이 돼 있고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하악 대구치들 교환면을 보게 되면, 예전에 충치 치료했던 레진 같은 것들이 전부 이제 크랙이 가고, 자연 치아도 마모도 심하고, 자연 치질 일부, 인내 주변 이런 데도 크랙이 많이 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이제 뭐 저장압이 좀 강하거나, 뭐 클렌징이라든지 파라펑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이제 추정해 볼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좀더 이제 확대해 본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에 있는 이런 수박물들 전부 파절이 돼 있고, 잇몸이 많이 부어 있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협측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동요도가 굉장히 심하고 저 부위에서 이제 악취도 나고, 환자분은 칫솔질 할 때마다 피가 난다, 이런 것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뭐 제가 이두개 치아를 발치하는 것을 권했을 때 환자분께서는 뭐 거부감 없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료 계획으로 저 염증 조절이죠. 7, 8번 모두 발치를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OPG를 좀 확대해 본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제 저 부위를 발치를 하게 되면 골파괴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할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든 만큼의 골파괴가 심한 모습이었고요.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다. 뭐, 뼈 이식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골파괴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골파괴가 심한 치아를 발치를 하면 저는 항상 대합치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대구치를 발치하게 되면 상악 이대구치가 정출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하악의 이대구치를 발치를 하고 이 자리에 다시 치아가 생겨서 저장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발치 시점으로부터 거의 대략 1년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그러니까 새로운 치아가 이제 임플란트로 들어와서 저작을 해서 이제 교합 기능을 할 때까지
거의 1년 가까이를 처음에 이제 여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기간이 이제 1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상악 이대구치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 골파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 부위에 대한 어떤 치료 계획을 설명을 드릴 때 대합치를 같이 배를 해서 정출되지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치한 치아들의 모습인데 지금 이 우측에 보이는 이 치석이 많이 붙어 있는 치아가 이대구치고요. 이 좌측에 보이는 건 이제 사랑니입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이는 건 이제 염층성 유가조직인데 이게 확대해서 보면 정말 그 저렇게 엄청난